빼곡하게 이 알이 꽉차 있죠. 이렇게 달립니다, 고추가. 쭉쭉 뻗는. 안녕하세요. 더욱 덮이는 댁의 덮풍년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거는 고추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 이 고추는 이 첫번째 드생종입니다. 그리고 초세가 상당히 세고 수세가 셉니다. 그리고 세번째, 아, 과가 커요. 진짜 굵직굵직합니다. 거기에다가 과가 길어요. 그러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다만 이게 맵기가 거의 없습니다. 안 매운 고추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안 매운 고추라서 그런 분들에게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전국으로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새가 상당히 좋으니까 경에 대해서 저항력이 되게 세더라고요. 초세가 다 버텨내더라고요. 그리고 착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과도 크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순회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맵기는 상관없으시다고 하셔서 일단 고추가 좋은 것이니까 보내드렸더니 올해 적황이 상당히 괜찮으셨어요. 지금 보는 이 뒤에 밭도 제가 영상 카메라를 들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넓은 곳에 심으셨어요. 오늘 작황을 좀 보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도 나왔고 얼마 전에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붉어지는 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 이 농가분께서는 이 고추가 주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추비도 두 번밖에 못 드셨고 약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건너뛰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달렸네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추비가 부족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종합을 이제 여기서 전체적인 거, 과 모양, 과 크기, 과 무게 한번 보시고 착과형도 한번 보시게 저하고 한번 연구 좀 같이 집중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관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헛골이 비닐 안 깔려 있고 점적호수 없습니다. 물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자, 고추가 얼마나 붉었나 한번 볼까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키가 작은 품종은 아니거든요. 근데 추비를 많이 못 주시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못 하시거든요, 이분이.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관우가 이렇습니다. 상당히 크죠? 제가 하나만 따볼까요? 이렇습니다. 과가 크고 굵고 무거운 게딱 그렇습니다. 요 정도 크기. 길이는 16, 17이나 18cm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약간 매끈하진 않지만 울퉁불퉁하지만 제법 무게가 나가는 그런 고추입니다. 착과량은 위에도 계속 분지가 생기고 계속 달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희는 보통 고추를 뇌물까지 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이 고추밭은 워낙 정식을 늦게 했어요. 5월달에 하다 보니까 고추도 성장도 더딜 뿐더러 농장주분께서 바쁘셔가지고 고추 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 뒤에서 배추를 심으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이렇습니다. 지금 고추줄을 두번 정도밖에 안 매주셨을 정도로 세번 매야 되는데 그 시간도 안 되시는가 봐요. 이거 보세요. 많이 달리죠. 이렇게 올해 올복합이 착과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도 그래요. 착과량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쭉쭉 뻗는 추가 이런 모양인 거죠.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이 달렸죠. 이렇게 빼곡하게 이 알이 꽉차 있죠. 이렇게 달립니다, 고추가. 계속 끊어짐 없이 숨모짐 없이 저희 이상하게 숨모짐이 관리가 아주 잘된 밭들도 숨모짐이 있는데 숨모짐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데나 그냥 들춰도 이 정도 그냥 다 나옵니다. 과 크기가 상당히 크니까
몇 개만 따도 한 주먹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여기, 고추 때도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달려요. 이렇게 쭉. 저는 올해 작황조사를 여러 군데 다니지만, 정말 눈에 띄는 고추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아, 이 고추 정말 괜찮구나. 정말 잘 되겠다. 척박한 땅, 그리고 진흙, 그 다음에 바이러스 심한 곳, 청구병이 심한 곳,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올해 뼈저리게 느낀 게 수세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세가. 다 견뎌야 되거든요, 그걸. 애들이. 올해같이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하면 다 버텨내야 돼요. 근데, 추세가 약하고 하는 고추들은 못 버티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잘 달리죠, 위에도. 위에도 잿가랭이 상당히 좋죠, 이렇게. 이렇게 빼곡하게. 계속 달려 올라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 올라갑니다. 정말 좋은 고추예요. 근데, 소개를 안할 뿐입니다. 이 고추가. 올복합이 눌려서. 근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매운 것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권장해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보세요. 위에도 막 지금 첫물 따고 두물 따고 세물째도 막 이렇게 달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요즘 되는 데가 보기 드물더라고요. 이렇게 달려 올라가는 데가.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헛골에 풀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얘들 잘 자라고 있네요. 생각보다 좋아요. 대부분의 농가에서, 진짜 환상적으로 그림처럼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올해 다녀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지으시는데, 이렇게 지으니까, 수세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저항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더라고요. 저쪽 보여드릴까요? 이쪽 골라왔으니까. 인기는 다 보여드려야지. 여긴 더 많네요. 저쪽은 적은 거였구나. 이렇게 밑에 꽉 차있네요. 이렇게 많이 달리네요. 네. 이렇게 주렁주렁 그냥 달고 올라가는 거죠. 좋아요. 과가 좋아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품목입니다.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보여드리면 상당히 압도적인 표를 얻을 겁니다. 그 정도로 좋은 품종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달려 올라가고 착과량 좋고 과 크기 좋고 무게 나가고 딱 그거거든요. 그것만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만족시켜 드리면 돼요. 그리고 요즘 하나 더 추가됐죠. 저항성. 그 다음에 세력. 세력이 확보가 돼야, 뭐, 장마가 오건, 가뭄이 오건 버텨내니까요. 많이 달리죠. 이렇게 많이 달려요. 위에도. 이파리 따보면은 다 고추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많이 달려요. 위에도 그렇고. 쉬지 않고 달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판매하기 시작한 게 4년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은 검증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어느 지역이든 막론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품질은 다 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이파리가 두꺼워요.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이거 보세요. 이파리가 두꺼우니까, 아주 진녹색에다가, 두꺼우니까 세력이 아무리, 토양이든 뭐 기후 환경이든 안 좋아도, 다 얘들이 헤쳐나가더라고요. 보세요, 이거. 막 달려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지금 농가분도 만족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여기에 전념을 다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만족하고 계세요. 작년에는 다른 품종을 하셨대요. 근데 수확량이 이거보다 절반도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세가 안 좋으면 따라오질 못합니다. 무게를 재봤더니 두 개가 71g. 하나당 35g 나가네요. 괜찮아요, 무게도. 자, 무게도 괜찮고, 71g 나가고요. 화 길이도 19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18. 자, 무게는 71g. 하나, 두 개가 71g. 그러면은 하나당 35g이겠죠? 길이는 18cm. 좋아요. 그 다음에 직경도 3cm 유지해주고. 자, 281로 보면 초세 좋고, 과 크기 좋고, 과 무게 35g 나가고, 착과량 좋고, 연속 착과되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